생명력이 충만한 초록의 계절 5월입니다. 싱그러운 자연만큼이나 아름다운 5월의 신랑과 신부가 둘로서 함께하는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의정부시는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혼인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포토존을 설치한 의정부시. 현대와 전통이 함께하는 혼인신고 기념포토존은 전통 혼례복을 입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의정부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부부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기념포토존은 의정부시청 일반 민원실에 위치해 있으며 민원행복도우미가 사진 촬영을 도와준다고 하니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나라사랑 태극기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는데요. 태극기 보관함에는 앞으로 꽃길만 걷는 행복한 부부 되세요 라는 신혼부부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하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더 기억에 남는 혼인신고를 위해서라면 사전 예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함께 혼인신고 기념 찬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더 특별하게 혼인신고를 기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부 박아름, 신랑 서스노프스키 세르게이, 의정부 시청에서 혼인신고 했어요. 잘 살게요. 인생의 반려자와 함께 가족으로서의 첫 관문, 혼인신고. 이젠 혼자가 아닌 둘로서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의정부시는 언제나 싱그러운 자연과 함께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정우진이었습니다.